하지만 또 내심 억압하시는 분도 많고 좀 소외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적으로 좀 다시 한번 진단을 해서 어떻게 좀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볼 필요점이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내심 어업인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예를 들면 로컬 푸드 매장에 지금 청봉에서 잡힌 민물고기가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? 반응이 되게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로컬 푸드에서 또 고기 또한 인증도 해줬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또 택배로 또 전국에 발송할 때 우리 제천 로컬 푸드 인증된 상품이기 때문에 더 믿어주시고 판로가 조금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요. 저는 좀 청봉에서 잡힌 물고기다라는 인증할 수 있는 좀 시에서부터 좀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전국적으로 좀 믿고 먹을 수 있는 청봉에서 잡힌 민물고기다라는 좀 인증하는 것 조금 작업을 빨리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또 관련 팀에서도 그걸 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업인들이 소외되지 않게 이런 부분 좀 빨리 좀 진행을 좀 해주셔서 조금 우리 청봉에서 잡힌 물고기라는 인증 시스템을 좀 갖춰주시길 바랍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